자, 이번 시간에는 369페이지입니다.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설정받아서 행사하는 권리가 용익물권이에요. 자,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한번 나열해 보면요. 자,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은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잖아요.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을 제3자에게 설정을 해준다. 그럼 그때 용익물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익물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있죠. 또 다른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도 있죠. 그걸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요거 두 개는 다 토지에 대한 거예요. 요거 두 개는요.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설정할 수 있고요. 토지 건물에 다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지상권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책으로 가면요. 지상권 먼저 나오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상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먼저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을이 먼저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이유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지상물은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기타 공작물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는 을이 된다. 결국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먼저 토지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지상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상권의 개념인데 그럼 두 번째 성립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성립은 법률 행위에 의할 때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도 있는데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물권 쪽에 의하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는 186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간은 약정을 해도 되고 약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기간 약정할 때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이상으로 하고요.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15년 이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5년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도 둘로 나눠서 존속기간은 지상권 토지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토지 사용을 통해서 지상에 뭘 지을 거냐 지상물의 종류나 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약정을 한 경우와 종류나 구조도 약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를 약정했다. 그럼 여기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최단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지상물의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15년이에요. 그때는 15년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법정지상권도 있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습법상 이거 빼고 그냥 법정지상권도 있죠. 이 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으로 봤을 때는 305조하고 305조부터 쓰죠.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글씨가 이상해졌네요. 305조. 그 다음에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366조 두 군데에서 나오죠. 요거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했다는 얘기는 대항도 동시에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처분할 때만, 처분 시만 등기해야 되는 거죠.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취득이 그렇죠. 이렇게 취득시, 취득시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취득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럼 법적 성질 한번 보시죠. 지상권의 법적 성질은 일단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타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물권이 아니고요. 타물권이니까 우리 혼동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용익물권이잖아요. 용익물권이니까 용익물권은 소멸시효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소멸시효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고요. 용익물권은 토지 전부 또는 토지 일부에도 성립하게 되는 게 용익물권이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 자, 지상권자 목적물 점유에서 사용 수익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지상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력이죠. 효력이고 다섯 번째 그래요. 그럼 효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는데, 효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래요.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요. 물권이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지상권 자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임대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료는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상의 경우에도 지료 약정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유상의 경우 등기하게 되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도 할 수 있다. 등기한 경우에 제3자의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는 지료는 유상일지 모르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그려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과 지상권을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지료를 약정을 했다는 거죠. 지료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료 약정했대요. 약정을 했어도 이 내용이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을이 지상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했는데 지료 약정이 있었고 등기까지 돼 있답니다. 그럼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죠? 유상이 되지만 혹시 둘 사이에는 지료 약정이 있었는데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제3자에게는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리는 거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지료를 약정하지 않고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무상의 지상권은 여기에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둘이 약정을 안 했으면 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의 지상권은 나대지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 저당권자가 봤을 때 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갑이 여기다가 제3자 병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다든지 지상권 등을 설정을 해서 병이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럼 나중에 토지 경매할 때 좀 제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상권은 토지의 담보가치 저하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담보가치를 막기 위한 지상권이다. 그럼 이거는 요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그때는 무상이에요. 무상의 지상권 설정하는데 얘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버려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가 저당권의 담보가치 막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만약에 지료를 연체했다, 지료를 약정했는데 이거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습니다. 지료 약정 시 지료를 연체했다. 지료 연체 기간이 혹시 2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라고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의 지료는 물권적 요소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혹시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인데 여기다가 1년의 지료가 연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 1년이 연체가 됐다라고 해서 합산해서 2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연속으로 연체되지 않는 한 여기다가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전체적인 효력이었고요. 책에 몇 개 보충할 게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279조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성질에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두 번째 줄에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고요. 또 토지의 상하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양쪽 가로 2번에 공작물은 토지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의 공작물도 다 가능합니다. 수목은 식목의 대상이 되는 식물 말한다. 경작이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또 당연히 양도성 상속성이 있고 또 토지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 말 밑줄 쳐놓고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하는데 이런 거 지금 여기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잖아요. 등기가 되죠. 배타적 권리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차권은 뭡니까? 채권입니다. 채권이고 비배타적인 권리죠. 예, 그래서 등기도 안 됩니다. 물론 등기에 관해서 반대 특약이었으면 등기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임차권은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권은 지료를 유상무상 다 정할 수 있지만 임대차에서는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차임이 없는 무상은 예, 사용대차라고 하지 임대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70페이지에 지상권의 취득입니다. 법률행위는 설정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경수상판기 그런 것보단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그럼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성립 모습이 조금 달라요. 여기 187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세 가지 원인이 발생을 합니다. 민법 제305조 내지는 민법 제366조 아니면 기타 처분 행위가 필요하죠. 기타 처분 행위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 결과 둘 다 팔릴 수도 있고 하나만 팔릴 수도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만 나타나면 무조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은 먼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 그 원인이
전세권 설정, 저당물 경매, 기타 처분행위 등이 그 원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만 보이면, 그러니까 요 세 단계 거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보이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건물의 구조 종류 알잖아요. 건물의 구조 종류 알고 있죠. 구조 종류 30년, 15년 뭐 이런 거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을 할 거냐 무상을 할 거냐, 우리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합의로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건 유상으로 해요. 당사자 합의로 지료를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라고 하는 거요. 거기에 법정지상권이잖아요.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나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대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한 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렇죠. 305조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을한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주고 토지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건물은 소유자가 그대로죠. 그래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답니까?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이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즉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양자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여기는 전세권 설정이 먼저 있었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각각 설정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공동저당으로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저당물이 어떤 게 될지 모르죠.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었대요.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무조건 설정해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동일인 소유였다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먼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물이 경매가 돼서 그 결과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이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은 임목법에 의해서 토지 위에 있는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후에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똑같은 가등기 담보권이나 또는 양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거기 로마자 3번, 4번은 사실은 참고적이고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거기에 뭐 가등기 담보권,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임목법, 임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냐. 저당물 경매 대신 뭐죠? 기타 처분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요 밑에다가 또 다시 그릴게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기타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고 기타 처분행위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생겼다. 이때 똑같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 분묘의 소유자가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는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분묘기지권도 법정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했지 사실은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이 달라요. 예. 좋습니다. 그 존속기간 한번 볼게요. 존속기간 이렇게 30년, 15년, 5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280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설정행위로 위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을 때는 존속기간은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정도까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는 이 판례는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조의 소중의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소유의 건물 등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해서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보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상에 이런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 등을 만들 때 이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 등을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15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돈 들인 게 아니고 있는 거니까 돈 많이 안 들어갔다고 봐서 길게 안 주겠다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장 존속기간 그러면 요거 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30년, 15년 이상으로 하고 그럼 최장 기간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영구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줄에 판례는 영구 무한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 판례가 밑에 있는 판례예요. 설명이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를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했으면 최단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15년이 된다. 이거 갱신할 수 있느냐? 예, 갱신할 수 있죠. 예, 갱신할 수 있고. 그래서 밑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갱신 청구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그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지상권은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때는 이 모습이 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만료된 상태에서 현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 지상물 네가 사라라고 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거 형성권이에요.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그냥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저 요건 찾아야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었고 지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갱신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뒷부분은 또 좀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워주십니다.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판례는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청구권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목적물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난 이후라도 지상물이 철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면 예, 갱신청구를 다시 행사하고 거절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먼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두 번째 갑이 토지 반환 청구 목적물 토지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그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상물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죠.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을은 계약의 갱신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가 거절이 되면 그 다음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설명은 즉시 행사하지 않으면 그 갱신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예,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373페이지 맨 밑에 쪽에 양쪽 가로 나의 행사 첫 번째 줄 맨 뒤에
그렇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지워주시겠습니다. 이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계약갱신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나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거절했을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도 매수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 만약에 거절이 아니라 갱신했으면 어떡하느냐?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이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의 효력은 용익물권으로서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 사용권이고, 그 다음에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점유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토지를 사용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인접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인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느냐, 375페이지에 나오죠. 지상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지상권 자체를 예, 처분할 수도 있고, 양도 임대 저당권 즉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지료 지급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료는 유상으로 해도 되고 무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그리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고, 지료의 지급 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료의 증감 청구권, 이거 경제 사정의 변동이 돼서 지료가 상당치 아니하게 된 때는 당연히 장래를 향해서 증감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료 체납의 효과인데요. 지료를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2년은 기간 2년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분에 달하는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냐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소멸하게 되고,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갱신 청구는 존속 기간이 만료로 인해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에 보시면 나 지상권자가 판례 납니다.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소멸 청구하려면 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합산액이 1년 2년에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산액이 2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2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드릴까요? 그래서 연체액이 합산액, 지료 연체 합산액이 2년분에 달하면, 2년분에 해당하면 그때 2년의 지료 연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내기로 했던 지료를 4년 동안 500만 원씩만 냈다. 그럼 500만 원씩 4년이 연체가 되면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그게 2년분 지료 연체액에 해당하는 거고, 소멸 청구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지상권의 소멸 사유도 일반적 소멸 사유는 목적물 멸실되면 당연히 그 목적물에 대한 물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토지가 포락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인데, 정기의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2년이라고 하는 건 연체액의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체액의 합계액을 예,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 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뭘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을이, 요건 아닌데, 을이 여기 토지에 대한 지상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상권 가지고 있는데 이 지상권에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을 해줬대요. 설정을 해줬는데 을이 지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갑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저당권이 없으면 을에게만 소멸 청구해버리면 되지만 저당권이 있을 때는 병에게도 저당권자에게도 예, 지료 연체를 이유로 예, 지상권 소멸시키겠다라고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병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78페이지 지료지급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지상권은 기간에 관한 약정 묻지 않고 지상권자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이 포기에 대해서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포기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지상권은 소멸하게 되면 토지 사용권이 소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물 수거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상물이 이제 건물 같으면 수거 못하겠지만 기타 물건 같으면 수거에 갈 수 있는데 그땐 또 토지 소유자가 야 가져가지 말고 팔고 가라 라고 해서 다시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수거 의무가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려고 할 때 378페이지 2번에 양쪽 가로 2번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자 할 때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유익비 상한 청구예요. 그래서 유익비 상한 청구는 우리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하다가 돌려줄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예요. 현존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토지 소유자 선택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고 밑에 가면 이제 특수 지상권이 나오죠. 그 구분 지상권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분묘기지권 나와요.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우리 여기서 잠깐 했는데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